어설프게 재능 있는 사람은 실패하기 쉽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설프게 그 재능이 조금 있으면 남들보다 좀 조금 더 잘하잖아요. 뭔가를 딱 접할 때. 그러면 나좀 잘하나? 하는 순간 실패하기 좀 쉬운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예로 이렇게 운전 시작한 지 이제 1년 딱된 사람들. 나 운전 좀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애매하죠. 그게 원래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력이 이렇게 있고 자신감이 이렇게 있을 때 실력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자신감이 이렇게 가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어느 의도 맞고 현실 직시 한 다음에 그치?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맞아. 진짜죠.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실력이 급격하게 느는 그 초심자의 행운식의 정신을 못 차리면은 크게 디는 큰일 경우가 나죠.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뭘 배울 때 항상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그럴 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명호 씨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도 꼭 그럴 때 나고, 조심해야 돼. 딱 그럴 때 조심해야 돼. 항상 뭔가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인터넷의 그 수많은 그 키보드 전문가들, 예, 키보드 전문가들이 사실 그 영역에 키보디스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지금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아,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부르주아의 OM 빈티지 에어룸 시리즈 커스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리얼 넘버 10002 모델입니다. 848만 원 지난 시간과 가격은 동일하고요. 이 에어룸 커스텀은 기본 OM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12프렛에서 만나는 쿠페 형태는 아니고 14프렛에서 만나는 그렇죠. 일반 OM인데 뒷바디는 이게 아니에요. 길죠? 네. 그죠, 확실히. 확실히 이쪽이 좀쭉 빠진 느낌이 나죠. 이건 뒷바디가 아니라 바디 두께는 딱 100mm, 101mm 나옵니다. 101mm. 다음 시간에는 이제 뒷바디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사운드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de in USA고요. 전장 101cm, 무게는 2.08kg, 두께는 101mm. 9프렛 뒤틀레가 73mm로 내기 아주 가는 편입니다. 쉐입은 OM인데 이 상판이 이탈리안 스프루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에어룸 시리즈는 에디론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디론닥이 인디언 로즈우드 조합인데 여기서 유로피언 스프루스로 바꿀 때 85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옵션 추가 가격이. 그래서 에디론닥은 이제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그런 사운드를 그렇죠. 들려주는데 이 유로피언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부드럽고 벨톤, 좀더 섬세한 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이 선호되는 이탈리안 스프루스로 교체가 된 모델입니다. 피니쉬는 축구판 인디언 로즈우드,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바디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틴 피니쉬가 4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빈티지 처음 했을 때딱그 디자인이죠. 저 바인딩 자체가 네. 파다우. 우리가 흔히 뭐 패덕패덕 파둑파둑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현지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미국식은 바다우. 이렇게 발음을 하고 영국식은 바다우. 파닥이네, 거의 파닥. 파닥이야. 바닥. 맛있죠? 맛있어요. 파닥. 그래서 실제로는 뭐 파다우, 파둑, 파덕, 패덕 뭐 이렇게 패덕. 다양하게 표기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가장 많이 쓰는 한국어 표기는 파둑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파덕. 업자들이 파둑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니켈 버터빈 헤드머신 오픈 형태고요. 너트너비는 43.7mm입니다.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에보니 브릿지 이렇게 스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뭐랄까 유러피안 스프루스 느낌인가요? 네, 부드럽죠? 그렇죠. 네. 막 칼칼한 사운드라기보다 이게 완전 이렇게 약간 뭐랄까 크리미한 사운드가 그죠? 부드러워요.
이탈리안 스포츠. 맞아요. 우리가 그때 했었던 그 OM 빈티지 그 처음 부르주아 만난 날 했었던 지금 현재 탑10에 9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델도 같은 이탈리안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밀키한, 네. 실키한 그런 질감이 있는데 그게 약간 좀 이탈리안 스프레소, 카푸치노 약간 이런 느낌. 카푸치노 맞아요. 유제품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오. 좋아요.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그죠? 그런 이런 사운드가 있어요. 네, 이것도 라인 한번 들어볼까요? 라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더블어보다는 확실히 피지컬이 좀 있죠. 이런 사운드입니다. 그래도 시원한 맛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따뜻한 우유 같은 것보다는 차갑게 갈아놓은 네. 밀크쉐이크 같은 느낌. 이게 가지고 노는 게 진짜 좋은데? 이게 뭐랄까 친절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연주할 때 조금 부담이 없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번 OM 그 빈티지 똑같은 스펙인데 이제 딥바디였던 모델을 보면은 그것도 이제 딥바디? 저번에 했었던 거. 옛날 거. 네, 저번에 우리 첫날 했었던 마지막 모델이 이제 OM 빈티지 험싱 같은 모델인데 이건 딥바디고 이건 이제 딥바디가 아닌 거거든요. 이건 113이었어요. 두께가 이건 101이고 거기서는 피지컬 차이가 있잖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르주아랑 부쉐를 같은 날에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둘이 이제 같은 산맥을 공유하고 에디론탁 스프루스 쓰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물론 스프루스는 이탈리안이었지만 근데 그 브랜드에 약간 어떤 철학이나 어떤 비슷한 공간에서는 교집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그냥 일반 OM으로 오면서 부쉐과의 교집합이 좀 더 커진 느낌이야. 약간 좀 더 만난 느낌.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밀키한 감성, 좀 시원한 감성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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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좋은데? 그죠? 이게 뭐랄까? 얘는 말랑말랑해요. 멜로우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달콤합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이건 Another Day 들려드리죠. Another Day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어나더 데이까지 잘 감상해 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약간 밀키한 느낌이 있고 이게 뭐랄까 되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를 치면 약간 흥얼거리게 되는 느낌. 이어서 목장길 따라 부르쥬 라고 드리겠습니다. 최악인데? 좋아요. 그럼 저도 최악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부시아르 좋아. 약간 점점 엉망이 되고 있어요. 부시아르 느낌이 살짝 나는 교집합이 느껴지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역색이 돋보이는 기타 부시아르 좋아. 지난번에는 여기서 이제 부시엘을 느꼈다기보다 뭐 섬세한 깁슨, 아노날 것 같은 콜링스, 착한 마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이번 시간에는 부시엘을 주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그거 하려고 했는데 밀키실키 오키도키 밀키실키 오키도키? 네, 밀키실키 오키도키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장 최악이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야. 약간 달콤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밀키 실키 스위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밀키 실키 스위티. 좋다. 밀키 실키. 근데 그거 괜찮은데? 그거 괜찮네. 딱 이 느낌이네요. 오키도키는 좀 별로였는데. 오키도키가 별로였죠. 밀키 실키 스위티. 이건 괜찮은 거 같네. 좋아요. 목장길 따라. 죄송합니다. 좋아요.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80입니다. 네. 평균 점수 79.5. 아직까지는 지금 최고 점수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같은 모델인데 딥바디였었던 그렇죠. 네, 80입니다. 그때랑 사운드 비교를 해보면 명음 씨는 그게 사운드가 1점이 더 높고요. 그리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게 딥바디가 그치, 딥바디가 1점이 맞아요. 더 높고 편의성도 1점이 더 높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그거보다 높거든요. 뭐가 높냐면 가성비가 높아요. 가성비가 하나 더 높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거의 100만원 차이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 이 레벨이 올라갑니다. 네. 이거 이제 다나브루주아가 내가 얼마나 쩌는 걸 만드는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니처 시리즈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네, 해서 1098만원. 그 다음 시간은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2200만원. 야 기대된다. 드디어 점입 가격으로 갑니다. 다음 시간에 시그니처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